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자동차 팀장 이동현입니다. 네, 중앙일보 박성욱 기자입니다. 예, 요즘 뭐 캠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SUV 인기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중형 SUV인 산타페, 그리고 수입 SUV 중에 가장 많이 팔린다는 티구안 두 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현대자동차의 중형 패밀리 SUV 산타페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부분 변경 이전과 좀 달라졌죠.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것 같다고도 하고요. 위쪽에는 데이라이트, 최근 현대자동차의 SUV 특징인 데이라이트가 있고 아래쪽에 헤드램프가 있는 이런 구성입니다. 이 모델은 캘리그래피 최고급 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크롬관일 수도 있고요. 물론 가격이 4,600만 원이 넘는 굉장히 비싼 산타페입니다. 측면의 레이아웃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역시 캘리그래피 모델이어서 대구경 휠이 달려 있고요. 상당히 디테일을 많이 달린 느낌인데 조금 복잡해 보이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후면도 레이아웃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리어 램프가 바뀌었고요.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이런 크롬 가니쉬로 고급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단 패밀리 SUV답게 적재공간이 어떤지 좀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부 공간은 3열까지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3열에 앉는 건좀 어렵겠습니다만, 고급 트림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조장치 패널이 달려 있고요. 전동식으로 폴드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이런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고요. 뭐 캠핑을 간다든지 패밀리 SUV로 사용하는데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폭스바겐 티구안 프레스티지 4모션 트림입니다. 4모션이라는 거는 이제 사륜구동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전면부를 살펴보시면 그 어떤 폭스바겐 특유의 그 단조롭고 실용적인 그런 디자인이 살아 있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은 국내 수입 SUV 가운데 베스트셀링 모델이기도 하고요. 측면부를 살펴보시면 그 역시 실용적인 디자인이 살아 있는 가운데 캐릭터 라인이 어떤 개성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 후면부를 보시면 리어 램프도 역시 실용적인 디자인이 살아있는 가운데 그 내년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폭스바겐의 대형 SUV인 투아렉과 또 비슷한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패밀리 SUV인 만큼 적재 공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같이 살펴보실 현대차 산타페보다는 약간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차체를 비교해 보시면, 그리고 2열을 눕힌다면 충분한 적재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티구안 4모션 차량 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뭐 여기까지 오는데 꽤 오래 타봤죠? 주행 감은 네. 어땠어요? 서울 강남에서 출발을 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했는데 승차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차 가격이 얼마죠? 티구안 그 프레스티지 4모션 트림인데요. 개소세 인하 기준을 반영해서 4,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수입차 구매자들 중에서 가장 고려를 많이 하는 데가 4천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SUV 중에서는, 수입 SUV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렇게 구식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뭐 디스플레이 품질도 굉장히 좋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요. 뭐 폭스바겐답게 실용적인 그런 구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매우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단조롭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고속주행도 해봤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속에서 약간 디젤 소음이 들린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단점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승차감 말씀하시니까 이게 반자율 주행 기능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차로 그 유지 보조 기능도 그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 최근 우리나라 차들이 작은 차들 뭐 밴유라든지 셀토스 같은 경우에도 레벨 2 정도의 반자율 주행 기능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차로 이탈을 방지하는 정도, 그리고 속도 조절해가면서 앞뒤 조절해가면서 할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차와 비교하면 확실히 좀 편의 장비는 좀 떨어진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인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되게 뛰어나다고도 볼수 있는 것 가성비 얘기하기에는 4천만 원대 후반대가 작은 가격은 아니에요. 같은데요. 수입차인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한국 차들이 점점 비싸지고 다양한 첨단 장비들이 들어가면서 이따 만나보시게 될 산타페의 경우에는 그 캘리그라피 가장 최고급 트림이 거의 4,000만 원 후반대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제네시스보다 BMW가 더 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국산차가 비싸지고 수입차들이 할인을 많이 하면서 그런 소비자들이 어떤 차를 고를까에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선에 놓여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타 시승 행사에는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제 수입차 대중화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우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개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차 지금 타보면은 지금 서스펜션 구성은 산타페랑 똑같아요. 최근에 현대차가 서스펜션이 좀 단단해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유럽 느낌이 나는데 이 차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락한 느낌은 아니고 좀 딱딱한 느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평소에 독일차 타시니까 이런 딱딱한 거는 좀 적응을 하시나요? 딱딱하다기보다는 안정감이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또 흔히 물침대라고 하잖아요. 너무 또 서스펜션이 부드러워도 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티구안 같은 경우 잘 밸런스를 맞춰서 승차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운드가 잡힐 것 같은데 사실 풍자룸은 꽤 커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 뭐 벤츠나 BMW 같은 차량이랑 비교하면은 이런 소음 MVH를 잡는 거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가격을 생각하면 뭐 이 정도는 리즈너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풍자룸이 세지만 오늘 또 유난히 바람이 많이 세게 불어서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한 시속 100km 정도, 90km 좀 넘게 달리고 있는데 뭐 일단 스티어링 감각은 어떤가요? 좋습니다. 뭐 안정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로 유지보조 기능이 잘 작동을 해서 안정감 있게 지금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히 고속도로나 이런 준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그런 반자율 주행 기능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매우 유용합니다. 네. 지금 나중에 볼 산타페를 보면 산타페는 정말 구성이 화려해요. 정말 첨단 장비들도 굉장히 많고 편의 장비들도 많은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편의성에서는 산타페가 약간 우위고 그리고 차가 자체가 크죠. 근데 이 차는 사실 작긴 작아요. 작은 느낌이 들지만 뭐 그 젊은 부부라든지 네. 그 어린 아이를 동반한 그 패밀리 SUV 입장에서는 꽤 무난한 것 같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좀 보여드렸겠습니다만 트렁크 공간도 뭐 아주 넓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차체 크기가 뭐 준중형 정도 이 정도라는 거 생각을 하면은 비교적 소위 말하는 유틸리티성도 나쁘진 않다. 네. 이 차 같은 경우 위에 뭐 뚜껑도 하나 달려 있죠. 네, 루프레일 위에 이렇게 적재함이 있어가지고 어떤 적재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뛰어난 것 같습니다. 평소에 뭐 저기 좀 약간 저렴한 차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왜 이렇게 단점만 얘기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타보는 차들 다 좋아, 그죠? 아, 네. 내년에 이게 부분 변경 모델이 국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바뀌게 되면 최근에 폭스바겐이 내부 디지털 장비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면 이 차의 상품성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점 하나 꼽아봐요. 단점은 저는 계속해서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시끄러워.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공도에서 약간의 소음이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가속을 하거나 뭐 저속에서 조금 속도를 내야 될 때 이럴 때 아무래도 좀 시끄럽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 친환경차가 워낙에 대세다 보니까 앞으로도 과연 이런 디젤차가 계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뭐 어쨌든 오늘 만나보기로 산타페도 디젤이니까 두 네. 디젤의 차이 한국산과 독일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네, 이번에는 현대차 산타페에 타봤습니다. 아, 내부가 뭐 굉장히 화려하네요. 수려합니다. 네. 근데 뭐 단점부터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여기는 거의 버튼의 향연이에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평평하게 모든 걸 모아놔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원래 보통 일반 차량들은 이게 이 수직으로 돼 있어서 좀 덜 정신 산란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차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바이와이어 방식 전자식 기어 변속 버튼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면 또 괜찮긴 한데 저는 조금 좀 불편한 느낌은 좀 있어요. 아직 익숙하지는 않죠. 사실 뭐 자동차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자식 기어 시프트 레버에 가장 쓰기 편한 거는 벤츠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쪽에다가 쓸데없이 뭐
놓을 필요도 없고 간단하고 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현대차도 벤츠 따라서 컬럼식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다만 기어 시프트 레버를 이렇게 전자식으로 바꾸는 이유는 이 주변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죠. 여기도 보면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근데 수납 공간이 뭐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하지만 어쨌든 덕분에 보면 뒤쪽에 이게 SUV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터널이 거의 없죠. 공간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고. 단점부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 이 차가 캘리그래피 거의 4천만 원대 후반에 육박하는 차다 보니까 굉장히 옵션이 화려해요. 반자율주행 있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티그완에서는 단순히 그냥 앞차와 거리 조절하고 차로 이탈을 막는 정도였다면 얘는 레벨 2 정도의 반자율주행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 요즘 현대차들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비교적 비싸지 않은 소재를 가지고 비싸 보이게 만든다는 점이, 이것도 뭐 가죽은 아닌데 마치 가죽 덮개처럼 보이고, 이쪽도 뭐 알칸타라가 아니지만 알칸타라 느낌이 나는 블랙 헤드라이너, 뭐 벤츠나 BMW에 가면 약간 고급 옵션에 들어가야지만 있는 그런 것들이죠. 차 자체를 보면 어차피 이게 부분 변경 모델이어서 이전 모델하고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내부는 어쨌든 좀 고급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형제차에 비해서 안 팔릴까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싼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가격대는 거의 비슷할걸요? 그런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외관 디자인 설명할 때 내가 좀 얘기를 했지만 뭐 앞에 약간 마스크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에디션이라고도 하던데 아무래도 소렌토가 좀 더 무난하고 좀 남성적이고 내부도 좀 일반 차랑 비슷하고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생각 좀 들고요. 하지만 차 자체를 얘기를 하면 되게 애매한데 국산 차치고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 그렇죠. 비싼 만큼 옵션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반자율주행을 해볼까요? 지금 이것도 인터페이스가 약간 바뀌었는데 일단 조향보조를 누르고 그다음 이 정속주행 장치를 딱 누르면 사실 돈을 떼도 뭐 이 정도의 공률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가는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한 세대 전 아니면 현행 정도의 벤츠나 BMW보다 반자율주행은 더 저렴한 장비로 잘한다는 그런 생각 들어요. 사실 보면 이게 뭐 인텔 모빌아이 이쪽에서 온 아마 그 빌드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텐데 이 정도면 그래도 현대차가 미래차 대비를 좀 잘하고 있지 않나 제가 들고 있습니다. 승차감은 어때요, 박 기자? 승차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역시 디젤차여서 뭐 가속할 때는 좀 소리는 네. 나는데 그래도 뭐 현대차가 또 이렇게 소음 잡고 뭐 이런 거에는 좀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바람이 줄었나? 아까보다 좀 바람소리 덜 들리지 않아요? 바람이 준 영향도 있고 품절음이 티그완보다는 약간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타보는 느낌은 사실 이 차 처음 출시할 때 미디어 시승용에서 타봤었는데 말 그대로 무난합니다. 아빠 차로서는 손색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차가 보면은 요즘 현대차가 많이 단단해져서 서스펜션이 노면의 정보를 잘 전달을 하는데 이 국률 구간이 큰 구간에 가면 확실히 롤링이 생겨요. 이런 거는 차량의 기본기 측면에서는 조금 아직은 약간 2% 부족한 게 아닌가. 혼다나 토요타의 비슷한 대중 브랜드의 SUV가 이런 노면 접지력이라든지 이 코너에 잘 롤링해서 훨씬 차가 확실히 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좋거든요. 이게 뭐 요즘같이 반자율주행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의 기본기 잘 달리고 잘 서고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저도 오늘 이제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한 50몇 킬로를 이 차를 몰고 와봤는데 브레이크가 좀 부족하네요. 차가 좀 무겁다 보니까 가중구동까지 들어있어서 무겁다 보니까 내가 밟는 인풋값만큼 아웃풋이 나와줘야 되는데 밟는 거에 비해서 좀 덜 서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승차감이나 박 기자 느낌 어때요? 안락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것 같은데요. 역시 옵션은 현대차인 것 같아요. 아까 뒤 보여드렸지만 트렁크 쪽에서 2열 자동으로 덮는 것도 있고 물론 이 차가 비싼 차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아까 티그완과 비교하면 확실히 실내의 거주성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티그완은 차가 이것보다 작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승차감이나 공간 활용성은 산타페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보면 얘는 3열도 쓸 수는 있는데 거기 뭐 애들 아니면 아직도 어려울 아니면. 것 같고 다만 최근 얘기하는 뭐 난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차박, 캠핑
뭐 장거리 여행하는데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참 괜찮습니다. 롤링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2열을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데 과거에 현대 기아차의 좀 큰 중형 이상급 SUV들이 2열에서 약간 좀 멀미가 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카니발을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는 사실 제가 뭐 자동차 기자들의 한계 중에 하나가 2열을 잘 못 타보는 건데 2열도 과거보다는 좀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3세대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를 바꿨어요. 그냥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시장의 차이인 것 같지만 아까 뭐 박 기자도 그런 얘기했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뭐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게 많이 불편해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자기가 낸 그 돈의 값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현대차는 그냥 인테리어를 그냥 봤을 때도 뭔가 돈 낸 것보다 많이 주는 느낌이 확실히 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보면은 여기 충전 포트도 슬롯 방식으로 넣었어요. 네. 좀 공간도 활용하면서 사실 막 왜 BMW 같은 거 안쪽에 구석에 들어서 꺼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많이 신경을 쓰는 느낌은 좀 있긴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차는 무난하다. 무난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오늘 비교하려고 했던 이 40대 가장의 패밀리 SUV로서는 활용성이나 편의성에서는 뭐,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색이 없습니다. 뭐, 다만 뭐, 좀 이따 우리가 마무리 얘기를 하겠지만, 좀 더 차의 기본기라든지, 단단한 독일 차의 질감, 주행 질감, 그리고 이런 세시의 강성,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폭스바겐 코리아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티구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AS 뭐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봐도 현대 기아차가 분명히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돌아가서 우리 두 차의 최종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죠. 네, 오늘 현대차 산타페와 폭스바겐 티구안 두 차를 타봤는데 박 기자는 두 차 중에 굳이 사라고 한다면 어떤 차를? 저는 티구안입니다. 이유는요? 아, 산타페에도 어떤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이렇게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데요. 티구안의 경우는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까 말씀하신 밟은 대로 잘 나가고 잘 서고 이런 차의 기본기에 되게 충실한 차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타페보다 약간 작지만 그 들어있는 기능들이 충실하다고 느낄 정도로 승차감도 안정적이고요. 이런 어떤 무난함 측면에서 티구안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결국 자동차라는 게 개인마다 기호가 있는 거니까. 예, 오늘 뭐 좀 저희 급하게 두 차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많은 정보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